아무래도 이 경도, 딱딱함의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아무리 실리콘 보형물이 이 부드러운 재질로 하였다고 해도 수술 이후에는 약간의 좀 딱딱함을 좀 느끼는 분이 있어서 이 파트너가 좀 통증을, 관계시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러한 경우에 보형물을 제거하고,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하고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 이전보다는 이 경도의 면에서 있어서는 약간의 좀 부드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장점이 될수 있고 통증은 호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가능합니다. 결론은 가능하다인데 이제 보형물이 같이 위치한 곳 이외의 곳에서는 지방이식을, 실리콘 보형물을 놔둔 채 지방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부위는 이런 실리콘 보형물이 있지 않은 곳의 전체를 다할 수도 있고, 요새는 보형물 중에서도 일반 보형물이 아닌 T형 보형물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시술 이후에도 가령 T형 보형물이 위치하지 않은 그 다른 곳에는 보형물을 유지한 채로 지방이식 수술을 할수 있습니다. 꼭 지방이식 수술만이 또 아니더라도 가령 또 필러, 요새는 또 필러에 대한 이식 수술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필러를 이용한 수술도 보형물과 보형물을 놔둔 채 가능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